이런 성경이나 불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다음에 알아야지. 안 다음에 믿는 자는 어리석다. 복이 없다 이래요. 예수가 어떻게 처녀 몸에서 났냐 이러면서 그걸 끝까지 의심하고 안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없죠, 그죠? 본 적이 없는데. 맞죠?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아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허갱령을 이렇게 허갱령이 뭐하는 사람이면 그 에너지가 뭐냐 뭐 이런 걸 너무 다 알고 허갱령을 따라가다 보면 한 10년 걸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이 세계 황제가 돼가지고 세계 황제가 됐을 때야. 만날 수 있나 없나? 만날 수가 없어. 그때는 다른 사람에 밀려가지고 못 만나.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믿은 다음에 알아라 말이야. 안 늦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믿은 다음에 아는 것인데 안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자는 성공한 자가 있어 없어? 우리 아빠가 뭔지 우리 아빠가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 믿으려고 하는 놈은 불효자식이야.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러 새벽마다 나가는 거야. 그럼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도둑질을 다니는 걸 알아. 그러면 아들이 장바 입고 새벽에 아버지 나갈 때 뒤따라 나오는 거야. 아들 아버지 야 임마 너 왜 내 뒤따라 아, 아빠 도둑질을 내 망봐주려고. 아빠 새벽 가버리면 나 학교 중단해야 되고 엄마는 가부되고 우리 집안이 뭐가 됩니까? 그냥 아버지 도둑질 할 때 내가 좀 필요할 거요. 아버지를 먼저 믿어줘야 되는 거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기에 도둑질이 어디 있으며 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런 집안은 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동을 했어요. 야, 네가 인마 아버지가 도둑질한 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디 가는가 뒤따라 가봤더니 아버지 도둑질 하러 다니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재배갈까 봐서 공부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내가 아예 따라가서 아빠하고 같이 내가 안 재배가도록 내가 망을 볼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자 그럼 같이 가서 해보자. 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이왕에 네가 아는 거 한번 하자. 뭐 얘가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하늘도 그 도둑질을 하는 부자지간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선과 악은 그 뒤에 문제야. 부자지간이 뭉쳤다는 거,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믿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를 알게 되면 되는 거지. 아버지가 좋은가 나쁜가 이걸 따지면 그건 불효자식이야 이미. 맞아 맞아요. 내 말 맞죠? 이렇게 자연 우주에는 질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순서를 헷갈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뭐가 어떻고 뭐 우리 엄마는 뭐가 일삼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아버지가 하는 거면 무조건 아버지, 응? 무조건 아버지가 자식을 먹이자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옳고 그런 걸 초월해 있어요. 사기를 쳐서 오든 도둑질을 해서 오든. 맞아 맞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야. 도둑질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식을 위해서 하고 마누라를 위해서 한다면 자식이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도둑질 안 해도 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막 우리 아버지를 갖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얘기 이해가죠? 그런 집안은 벌써 끝난 집안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남편한테 너무 선하게 자를 재지 마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먼저 마누라를 믿어줘. 남편을 믿어줘. 아들 아버지를 믿어주고. 알겠죠? 자식을 믿어주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은 다음에 알아야지. 그래서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가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딱 오면은 엄마는 야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점수 연연하지 마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지면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 한마디, 그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그 공부 못하는 아들을 갖다가 자긍심을 세워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탐복을 해요. 나중에 아들이 엄마 몰래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철들었을 때 그냥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갈 수도 있고 또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뒤에서 언제나 아들을 믿어줘야 돼. 맞죠? 네. 그 다음에 아들이 뭐가 될 건지 나중에 알아도 돼. 맞아 맞아. 그럼 믿음이 먼저야? 아는 게 먼저야? 믿음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네.